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아주 특색 있는 인기 있는 모델 D15M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마틴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스탠다드 시리즈 외에도 특정한 몇 가지의 유명한 시리즈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이 15 시리즈는 올마호가니로 제작되는 시리즈입니다. 보통의 기타는 이 상판은 밝은 색이고 축구판재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특유의 그 색깔 느낌이 있는데, 이런 지금 이 1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상판까지 그 어두운 색깔인 축구판재가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일반적인 기타의 색깔 느낌과는 확 다르고, 그리고 이제 소리도 일반적인 기타와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그런 특색 있는 기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이 상판은 이제 마호가니, 솔리드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요. 이 상판 아래 브레이싱은 요즘에 마틴 기타들은 뭐 이제 스켈럽이 되고 그리고 엑스브레이싱이 앞으로 전진을 하고 그런 차이들이 많은데, 이 기타는 엑스브레이싱도 정위치에 있고 스켈럽도 되어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축구판도 이제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 3면의 판이 다 같은 나무 마호가니로 이루어진 올 마호가니 모델입니다. 이 브릿지와 지판재는 일반 15 시리즈는 예전 그대로 인디언 로즈우드로 사용이 되고 있고, 이제 스트리트 마스터 버전은 카탈럭스라고 하는 새로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브릿지 위에 이제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검은색 에보니 핀이 박혀 있고요. 이 새들 너트는 다 이제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너트가 뭐 최근에 소개해드린 모델들, 마틴 기타 모델들이 거의 다 44.5mm 넓어진 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15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43mm 예전과 같이 좁은 이 너트 폭으로 제작이 되고요. 두 가지 새로운 모델이 있는데, OMC15 모델이 있고 이제 00015SM 그렇게 좀 특이한 모델이 하나 있는데, 그 두 가지는 44.5mm로 나오고, 나머지 지금 이 모델 D15M, 00015M, 뭐 0015M 다 이렇게 43mm 너트로 제작이 됩니다. 이것까지도 사실 맞췄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이 헤드 앞면의 무늬목만 인디언 로즈우드입니다. 이거는 마호가니가 아니에요. 마틴 로고가 박혀있고, 뒷면을 보시면 이제 그로버사의 오픈캡, 오픈기어, 헤드머신 은색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15 시리즈 올 마호가니 모델이 축구판 목재인 마호가니를 상판까지 올린 이런 기타가 기존에 없던 그런 스타일의 기타였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 그런 모델의 발표였다고 해요. 그래서 사람들의 거부감들이 처음에 좀 있었는데, 뒤로 이제 점점 인기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뭐 비슷한 컨셉의 기타들이 많이 발매가 되고 있고, 마틴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모델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점이 누가 봐도 다른 외관, 그리고 이제 소리면에서 원래 축구판재가 상판재들보다는 무거운 나무인데, 이 무거운 나무가 상판까지 들어가면서 소리가 좀 두터워지고 저음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갖지만, 상대적으로 성량이 좀 줄어들 수 있고, 그리고 고음이 무뎌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이 무거운 목재를 상판에다가 올릴 때 좀 내부의 설계나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이 돼야 되는데, 스프루스 상판이 올라간 것보다는 소리가 당연히 어두워진 게 당연하지만, 다른 마틴 기타에 비해서 이게 너무 답답한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는 없는, 성량 자체는 되고 나는 기타고요. 소리 톤은 중음역대, 저음역대 이쪽에 많이 치우친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마틴 본사에서 생산되는 시리즈들 중에는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은데 저음도 되게 풍성하게 잘 나고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, 너무 저음 위주의 소리라서 좀 선명한 맛이 떨어져서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, 그래서 외관이나 소리나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모델이긴 합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. 이 마호가니 축구판을 가진 기타와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진 기타가 둘 다 성량이 크게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해도, 이 마호가니 소리와 로즈우드 소리의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른데, 음향적으로는 사실 로즈우드 기타가 저음도 더 세고 고음도 더 세고 이제 중음역대가 좀 약한 이런 느낌이라, 저음역대는 더 풍부하게 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쓰시는 분들의 느낌에 따라서 마호가니 기타가 좀 중음역대가 로즈우드에 비해서 세기 때문에 그 중음역대에서 확 치고 나오는 그 느낌을 훨씬 힘있는 소리고 시원시원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이 마호가니 기타에서 나오는 중음역대, 저음역대 이 꽉 찬 소리를 훨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저도 마호가니 기타를 칠 때마다 그 특유의 중음역대 꽉 찬 소리와
그리고 이 기타는 저음 역대까지 풍부하게 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틴에서는 얼마 안 남은 이 43mm의 예전과 같이 좁은 지판을 가진 기타이기 때문에 손이 작은 분들 많이 생각해 보실 만한 기타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 기타의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템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